프롱님? 안 오신 것 같은데 아직? 아직 세팅이 아직 나이스 게임 TV의 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네. 아직 스카이프 세팅이 안된 제가 알기로는 걸로. 최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쉽게도, 네. 아직 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네네. 지금 나이스 게임 TV 전 직원을 집합해놓고 빨리 스카이프 고쳐봐라라고 지금 했다는 지금 말이? 아, 그래요? 드디어 꿈의 조합 3대장이 모인다고? 아, 아니에요. 전 이미 이제 골드기 때문에 그 틀에서 이제 벗어났지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불량님이 최고 지금 제일 잘하세요 지금 골드가 네, 어떻게 한때는 보면은 저랑 비슷했는데 딱히 근데 팀랭에서 우리 같이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막 골드 티도 안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실버 같은데. 티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티어가 차이 날 뿐이지 실력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다들 평등해요. 아 부럽다 그래도 골드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근데 아이, 그건. 풍영님은 이제 티어적인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조금씩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악화될 네. 겁니다, 실력이. 그게 인간의 왜? 신체로 어쩔 수가 없어요. 저게 아직 괜찮아요. 그렇게 갈 네. 사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아직 네. 반응 속도 괜찮어. 저 그럼 어렸을 때부터 못했어요, 게임. 여러분들, 그, 오늘 그, 보겸이가 정모를 했는데, 400만 원 들고 왔는데, 네. 720만 원 썼다고 합니다. 예? 400만 원 들고 왔는데 720만 원 썼다고요? 그게 무슨 네. 소리죠? 그럼 아. 320만 원은 누가 준 거죠? 자기가 쓴 거죠. 400만 원을 들고 갔는데 통장에서 긁은 720만 원 거죠. 썼으면 아, 총 차비를 줬다는, 아, 차비까지 해서 차비까지? 예. 네. 응. 차비를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 왜 그렇게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도 빨리 정모하자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그래. 정모하면 차비까지 다 주고 아, 거지들끼세요, 지금. 아. 조심해야 돼. 아, 이거 보수로 이거 장난 아닌데. 그래서 회비를 5만원씩 받아야 됩니다. 네. 5만원씩 받아도 빵꾸가 나요. 저번에 제가 매년 정모를 하는데 회비로 5만원 받는데 네. 애들이 10만원씩 먹어. 뻥을 뽑자는 일념으로 오기 때문에. 아하, 이거는 이제 스카이프로 되셨다. 나가는데 여보세요, 들립니다. 장소로 안 나가네. 들려요, 홀스님. 아, 들리긴 들리는데. 건들긴 했는데. 홀스님 들린다고요? 저희는 여보세요? 들리는데 홀스 여보세요? 형님이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형님? 아, 저희만 홀스님. 마이크는 되는데 지금 사운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은 되시는데 들리지가 네. 않는. 아, 이게 뭐죠, 이게? 그거를 마이크를 따로 연결하고 마이크는 마이크로 잡고 아니면 안 들리겠구나. 써줘야 아니, 되는데. 나이스 게임 TV가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최고의 기술자가 모를 수도 그랬어요. 있어. 꺼졌다고? 예. 아마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어. 스카이프를 끄든지 해갖고. 장비가 달라서. 그 코드를 본체 뒤에 있는 거 초록색 쪽에 꽂아야 되는데. 스카이프 끄고 뭐 다시. 홀스님 실력 잘 봤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홀스님 들려요? 나가셨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죠? 끊어졌네. 나가신 건가요? 끊어진 건가요, 이게? 끊어진 다시 설정하시겠죠. 예. 아. 마이크는 빨간색, 헤드셋은 초록색인데. 아우, 지금 홀스 형님이 굉장히 빡쳐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왜 이것도 안 되냐고. 마이크 핑크색이잖아, 핑크색. 네, 맞아요. 연한 핑크. 잘못 꽂을 수도 있어, 이거 순서를.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방송할 때 그랬어요. 네, 라인에 꽂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헷갈릴 수도 있어. 아니면 마이크 오늘 안 했을 수도 있죠. 아니, 설마 그걸 모르겠습니까? 마이크 오늘 안 하다니. 아, 일단은, 직구 네. 형님 그 연락을 지금 어차피, 네. 하셨나 모르겠네요. 일단, 왜냐면 마이크가 일단 연락이 안 되니까, 홀스 형님이 마이크 켜셔야 이제 상황 파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외부적인 걸 정하죠. 이렇게 모인 김에. 네네네. 오더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더는 네. 뭐, 제 생각에 정글 아니면 미드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하나만 선택하셔야 될것 같아요. 라인전을 이기든지 오더를 하든지. 맞아. 저는 두개 못할 것 같아요. 두개 못해요, 홀리버전. 아, 근데 제가 서포터니까, 제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할까요? 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도 못하는데, 괜찮죠. 불량님이 블레이어 서포터가 해도 님이 괜찮죠. 리더십이 있으세요. 네, 제가 그러면은 서포터다 보니까 그나마 여유가 있으니까. 제일 티어가 높으니까 또. 맵 리딩이 밝으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래. 근데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총 때 맬까?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코님 오셨나 본데? 채팅창이 왔다고 방송 켰다고. 왔나 봐. 확인해 볼게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물파전 하라고 했는데 해물파전 못 한대. 키셨다 키셨다. 저는요 오더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하는데 만약 할 사람이 있으면 하세요. 아니면 옛날에 프로팀 중에 어떤 팀이었지? 보니까 오더가 없더라고. 근데 이기더라고. 오더 없이 해도 되지. 서로 의견만 교환할까요? 네, 의견만. 나 지금 어디 있다. 같은데? 나 지금 어디 있다. 지금 간다. 의견만 좀 알아서 이렇게 오더를 할까요? 네, 그런 다들 올라온 거니까 죽었다, 라인 뭐.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겸님이 보겸이 형이 오더 잘하신다는데. 응? 오더 오더라고. 아, 보겸 오더 스타일이 좋긴 한데. 저는 두 가지밖에 못 들었거든요. 미드 모여 버프 챙겨. 저는 보겸님 방송 봤는데 오더 네.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듣던데 팀원들이 혼자만 오더만 하던데. 아니 뭐지 좀 믿질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해도 듣지 않게 채팅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방송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안 듣는 건가? 뭐 아무나 하면 되지 뭐. 오더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편하게 하죠 편하게. 네. 또 막 너무 정하고 하면 빡겜 되니까. 아 사 저 안녕하세요. 저 40살인데 롤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깔고 해도 되나요? 아니 배워야 하나요? 아 형님 아 지금 이게 답변을 드리기가. 해도 되죠. 지금 우리 하시는 분 홀스님이 39세인데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니 근데 하다가 이런 어른 놈의 새끼들이 이거 욕질이나 하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뭐 차단하고 해도 되니까. 그리고 어른분들도 욕 많이 하세요. 나이를 안 가리는구나 그게. 네, 나이 많이 드셔도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 뭐 욕 장난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뭐 한다면 합니다. 뭐 눈깔이 쪽 빨아먹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나이를 안 따지는구나. 그래서 뭐 아마 밀리진 않을 거예요. 세월의 그 욕 그 리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홀스님도 있구나. 아직 세팅이 안 되신 거. 뭐지?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홀스님이 이거 컴퓨터를 끄셨는데요? 아 그래요? 재접하시나요? 네. 재접. 재부팅 해보자 해가지고. 네 재부팅 하시나 봐요. 채팅창에 나 게임 옥상 집합하고 있다고 지금. 아니죠. 에. 아마 재부팅 할 거야. 아니면 자리를 옮기던지. 제가 봤을 때는 보겸이 형하고 홀스 형하고 같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전화 통화하시고. 보겸이 형 지금 아니 보겸이 형이란다. 지코 형. 예, 지코 형님 지금 오셨거든요. 방송 키셨어요. 네. 근데 원래 이런 우리 동생들이 이게 기다려줘야 되지. 형님들이 기다리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바쁠 수도 있으니까. 해피 엔딩이에요. 보자. 오셨다. 아저씨. 잠깐만요. 이거 초대를 한번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홀스 형님은 아직 접속 안 하셨네요.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할 듯. 네. 제가 33이고 불량님이 32이고 네. 해물파전님이 27. 네 맞아요. 26. 보겸님도 오셨는데요? 일로 응답해 보죠. 여보세요? 해물이야? 네 안녕하세요. 그래 뭐 요 방 아니지? 이제는 이 방이 본방이에요. 다 일로 오실 거예요 아마. 여보세요? 풍월량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부모님 반갑습니다. 옆자리 용사들이 또 다들 모이는 거. 아 지코 형님 반갑습니다. 지리고. 이게 원래는 오늘 그 홀스 형님이 합류해서 같이 연습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마이크가 안 되고 좀 세팅이 좀 안 돼서 그 사이에 지금 보겸이가 온 것 같은데. 그러면 홀스님한테 다섯 명 팀 꾸려오라고 하고 스크림 하죠. 나이스 게임 TV랑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나이스 게임 TV 영화 좋지. 네. 근데 나이스 게임 TV 팀도 골드 이상이 없지 않나요? 그치 거기도. 그러면 딱 그 아프리카 운영자 팀하고
딱 맞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진짜 실전 연습처럼 뭐. 네네 실전 연습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다이아 있긴 있는데 보겸이 아니 보겸 아니라는데 이거 이거 보겸이 아니에요? 짝퉁이야? 이거 초대만 한 거래 초대만. 아 초대만? 아 없이 연결 중이구나 계속. 네. 야 아무튼 나 좀 가격 때문에 늦었어. 좀 미안해.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여기 시간 맞춰서 올라 그러다가 아 좀 늦었네. 네 괜찮아요. 늦은? 보겸이 왔어?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서울하고 가게들. 무슨 소리지? 귀신 소리 들려요. 이상한 기계음 소리 들리는데? 무서워요. 아 오셨다. 안 돼? 푸만두 선수가 저격을 한다는 지금 소문이 들립니다. 가지고 다들 놀라신 건가? 푸만두님이 저격하신다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소문만 무성합니다. 뭐 푸만두님은 바텀이니까. 네. 저희는 미드랑 탑이니까. 네. 일단 낮은 길이니까 한타 들어가면 걱정하면 될 것 같아요. 개오려 제트 기억 나네. 이거 잠시만요. 지금 뭐 부셔지는 소리 나는데 이상하다. 다시 초대 좀 해달라는데? 홀스 형님이요? 네. 여기 누가 초대했지? 제가 지금 친구 추가가 안 돼 있는데 불량 형님이 초대하셨어요. 아 그래요? 불량님 잠수인가? 들리나? 이거 그냥 잠수인 건가? 여보세요? 들려요. 하나 둘 셋 셋 셋.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들립니다. 아, 짱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짱새님 안녕하세요. 아, 뭐 그런 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셋, 셋. 네, 셋, 넷.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직원입니다. 정직. 땡큐. 되신 거예요? 세팅 만진 놈 제가 잡아내서 제가 처단하겠습니다. 빗돌 예상. 나도 통화 대기지. 빗돌 아니면 동수 둘 중에 한 명이야. 동수는 직접 할 사람이 아니고. 홀스님 안녕하세요. 땡큐. 하이. 아 이제 통화 참여. 네, 아 이제서야 됐군요. 아 됐다 됐다. 초대 좀. 네, 여기 지금 직고 형도 계십니다. 어 직고 형님은 안 계시는데? 어 직. 야 방이 두 개야 지금. 네 하나는 없애야 될 것 같아 방을. 이걸. 아 그러면 깔끔하게 지금 세팅이 다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방을 다 깨고 다시 할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됐다 됐다 이제 딱 오면 그거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이제 게임 곧 있으면 아 BJ 팀랭 연습이에요.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멸망전. 아, BJ 팀랭 팀대 아프리카 운영자 팀 경기가 펼쳐지고 그거 대비해서 이제 사전 연습하는 겁니다. 온 건가? 이거 다 참여하면 돼요? 아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답답하다. 이 녀석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의 미래야. 매직 실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화가 안 오지 왜? 여기 들어가 볼까? 본 게임이 언제요? 근데 이거? 여기 맞나요? 네, 7시요. 토요일 7시. 토요일 7시? 여기는 풍령이 안 계시는데? 어디? 스카이프에? 네. 어? 그러네?
통화 중 초대하면 되지. 네, 초대 여기 되지. 방장이 처음 초대 주신 분이. 저도 초대 받은. 어 왔다. 어 왔네. 여보세요. 됐다. 어. 됐다 됐다 다 됐다. 네 됐죠. 어. 네. 뭐가 꼬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다들 도착했죠? 오케이. 네. 아 모였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오케이. 어 초대를 그 홀스타님 초대를 드릴게요. 네. 이제 보자. 아. 야 불량아 오늘은 너가 서포트 한번 가는 부분이냐? 예예 예, 그 초호 형님이 오늘 정글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봐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수 형님이 원딜이신 거 아시죠? 오케이. 예 뭐 다른 거 원하시면 포지션 있으세요? 아 나 올라온다잖아. 아 그러세요? 네. 아이고 올라온도 맞네. 무튼간에 초대드렸습니다. 다섯 명 다 올라온다야. 어 오늘 뭐 옆 탑에서 좀 똥 싸고 하면은 열차 싶으면 어떻게 또 바꾸는 수가 있다. 파이팅! 파이팅! 연습하고 왔습니다, 지코 형님. 아 너무 그러지 마시고. 타락들은 그냥 서포트로 빼버려야 돼. 어? 아 그거 어저께 그 플래티넘이라 그래요. 에이 아무리 플레라 그래도 그건 너무했지. 형님 정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 형은 막 인프한테도 안 밀렸어. 알겠습니다. 이거 잘해야겠다. 아 일단 정약을 좀 피하기 네. 위해서 좀 화면 좀 가릴게요. 네, 저도 가릴게요. 형 어, 가려. 어 정글 어 그렇게 가야지. 어제 솔직히 좀 불량 좀 정글 좀 너무 심했어. 응? 아 오늘은 서포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돌리고 있는 건가? 아 말하면 안 되지. 지코 형님. 어. 미드 노플입니다. 갱 오십시오. 그래 해파 오늘은 좀 어떻게 목소리 좀 괜찮냐? 네네. 아 근데 해물이 목소리가 애들이 달달하니 좋다 그러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저는 어때요, 직구님? 아니 넌 조금 간사해, 부모. 아, 딩고 잘하잖아요. 어? 딩고 잘하잖아요. 아이 딩고를 뭘 잘해? 새끼 어제 걔 때문에 아주 씨발 양지가 한번 더 뻔했구만. 네, 오늘도 딩고입니다. 오늘도 딩고예요. 연습하고 왔어요. 저 근데 미드 리신 자신 있는데 이거 오늘 안 돼요? 아, 어, 자신 있으면 해야지. 하고 싶어요. 일단 하고 싶은 거 하죠. 오늘 이거 자신 있으면 해야지. 그럼 어, 한번 어, 보자고. 내 워이 그때 예전에 그 프로게이머들 그 IM인가? 어, 걔네도 진짜 어, 다 틀어버렸어. 오. 아니야. 갱홍이 좋은 걸로 가야겠다. 어, 우스갯소리가 아니야. 진짜야. 이거 말고. 직구님, 홀수님이랑도 좀 인사 좀 하세요. 오늘 데타 도와주신 분인데. 갱을 봐야 하니까. 너 오기 전에 인사 다 했어, 엄마. 아, 죄송합니다. 못 들었네요, 늦게. 어, 뒤늦게 들어왔어. 와, 근데 해물파전 뭐야, 특패랑 르블랑은 진짜 잘하더라. 아, 감사합니다. 어제 잘 풀렸어요. 많이들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것 같지 않던데. 도와주셔서 잘 풀린 것 같지 않던데. 아니요. 많이들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움 많이 주세요. 열심히 해서 꼭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20대야. 탑 로밍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 특패 좋았지? 특패 가겠습니다. 아, 특패면은 뭐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잖아.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어? 어제 딩거랑 진짜 다를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아, 근데 이거 보세요. 내가 사실 이게 복염이 대신 내가 지금 연습하는 거잖아. 네. 이게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사실 너무 안 좋은데 나이 차이요? 무슨 차이? 잘하세요? 굉장히 아, 비슷하세요. 실력이 뭐라고? 비슷해서 뽑은 겁니다. 뭐라고? 실력이 비슷해서 부였다고요. 섭외 드렸다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형님한테 막 어디 보겸이를 비교하냐? 어? 아 근데 진짜 이 테두리 보니까 형님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아니 다 골든데 왜 형님만 왜 이거 뭐 심보예요 뭐예요? 아유 그러네 조금 좀 보기 안 좋습니다. 아, 이번 시즌에 골드 찍으세요 형님 가능합니다. 아, 아이 어. 아니, 방송을 위해서 일부러 실버 내려왔잖아. 풍월령 봐봐. 풍월령 방송 천재야 얘. 일부러 실버 내려간 거잖아. 무슨 소리세요? 보기로 일부러 브론즈한 거잖아. 아 제 옆에서 많이 실버 테두리가 안 바뀝니다 홀스님. 해물파전도 네. 다 방송을 위해서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저 골드예요 형님. 그러니까 플레라 그러던데 원래 실력은? 형님 테두리 쇠파이프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알루미늄이라 쉽게 찌그러지겠네.
잘하자.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막 네. 이렇게 말고. 네네. 파이팅. 잘해야 돼 이제요. 미드 라이즈. 지코 형님 바텀.